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10일은 전국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스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온화해지는 만큼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호흡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불씨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사이로 경기 3도, 강원 1도, 광주 7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7도 사이로 서울 22도, 충남 23도, 부산 19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충남은 한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과 대전 5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22도, 천안 24도, 청양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까지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노폐물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